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 매일 쓰는 영어 표현 배워보는 날이고요. 벌써 여덟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혹시 전에 영상들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예, 지금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이 재생 목록 타고 가셔서 하나하나 예전 표현들도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배울 건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시간을 보낸다. 나는 뭐 주말마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나는 뭐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연예인의 사인을 받기도 하고 자동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매다 이런 표현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감기를 걸리다 뿐만 아니라 감기 옮기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고자질하고 사랑에 빠지다. 그 다음에 일부러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다. 사진 찍다는 또 아는데 의외로 동영상 찍다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에 익숙해지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쓰는 영어 표현들 오늘 한번 저랑 같이 배워보고 예문까지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표현이고요. 시간을 보내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그대로 읽어보면 spend time이에요. spend time. 이 spend란 단어는 돈 혹은 시간 따위를 소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도 spend money라고 쓰기도 하고요. 오늘은 시간을 쓰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를 spend ti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spend time. 나는 시간을 보낸다.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지 뒤에 나와 있죠? 가족과 함께 보낸다. 그래서 I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spend time with my family. 나는 시간을 보낸다. 가족과 함께. 영어로 말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덩어리를 내려놓는 느낌. 그쵸? I spend time. 나는 시간을 보낸다. 여기는 제가 굳이 뭐 어순별로 정리를 안 해드려도 그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쵸? I spend time. 나는 시간을 보낸다.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자, 두 번째 예문도 보면요. 나는 시간을 보낸다. 뭐 하면서? 그쵸? 커피 마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I spend time. I spend time. Drinking coffee. 무엇무엇 하면서 라고 하실 때는 동사에 ing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spend time drinking coffee. 여기에 제가 예문 만들진 않았지만, 뭐, TV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는 I spend time watching TV.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 spend time 발음하실 때 I spend time.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D는 발음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 spend time. I spend time. 하시면 되고요. I spend time drinking coffee. I spend time watching TV.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나는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쵸. I spend time at a cafe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가족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서 이런 말들은 단어처럼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영어로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지실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떼서 다른 말과 바로 연결해 줄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카페에서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도서관보다는 카페에서 공부한 적이 많은데, 나는 카페에서 공부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쵸. 나는 공부한다. I study. 그 다음에 카페에서 at a cafe.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뒤에 색칠된 부분 있죠. 보라색, 뭐 주황색, 파란색 부분은 한 문장에 그냥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마구잡이로 내려놓으셔도 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spend time with my family drinking coffee at a cafe 이라고 만들어도 얼마든지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문장을 해석해보면 나는 가족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 때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덩어리를 먼저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시면 되고, 심지어 I spend time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셔도 되기도 합니다. At a cafe, drinking coffee with my family, I spend time이라고 얘기를 해도 일반적인 어순은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연습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첫 번째 표현. 제가 여러 가지 설명 많이 드렸지만 다 그냥 흘려 들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건 이거죠. I spend time.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붙여 드리자면 time은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때 spend time이고, 예를 들면 나는 뭐 이틀을 보낸다. 그럼 I spend 2 days. 나는 3시간을 보낸다. I spend 3 hours. 이렇게 시간에 대한 다른 단어들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 나는 2주를 보낸다. I spend 2 weeks. 뭐 할머니 집에서, 그러면은 at my grandmother's house. 뭐 여름방학 동안, 그러면 during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든지 말을 그냥 퍼즐 조각 내려놓듯이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를 꼭 익혀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표현에서 제가 좀 설명이 길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 받다인데, 사인 받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get on autograph. get on autograph라고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읽는데, 영어식으로 좀 약간 연음 처리하고 원어민들이 읽는 것처럼 T를 좀 죽여주면 get on autograph, get on autograph라고 발음하셔도 되고요. 이게 힘드시면 get on autograph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인을 받는 거는 유명인의 사인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계약서 같은데 사인할 때 있잖아요. 서명할 때 그때는 get a signature, get a signature라고 보통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예인의 사인을 받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get an autograph. 그 다음에 이런 그 계약서에 쓰는 사인을 받을 때는 get a signature, get a signatur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유명인에게 다가가서 제가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죠. 그러니까 can I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can I 하시고 이 표현 넣으시면 됩니다. Can I get an autograph? Can I get an autograph? 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 만들어졌고요. 뭐 물론 get an autograph 이 표현을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표현보다 더 자주 쓰이는 패턴, can I? 패턴 정말 중요합니다.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 할때다이 can I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현과 함께 패턴도 알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그 작가의 사인을 받고 싶다. 자, 영어에서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want to라고 발음되죠. 그 패턴 쓰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I want to get an autograph인데 그냥 사인이 아니고 그 작가의 사인이잖아요. 그냥 사인을 하나 받는 거는 get an autograph. 근데 특정인의 사인을 받을 때는 그 특정인하고 여기 어퍼스트로피라 그러죠? 쉼표 위에 찍어주시고 S를 붙여주시면 소유격이 됩니다. 그래서 the author 이게 작가고요. 그 위에 있는 쉼표 같은 것과 S가 소유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라는 뜻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쓰시면요. 그래서 I want to get the author's autograph. I want to get the author's autograph. 나는 얻고 싶다.
get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 작가의 sign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요. 나는 이 책에 sign을 받았다. 이 책에 그 작가의 사인을 받았든지 뭔가 책에 유명인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나는 받았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get을 그냥 과거형 got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I got an autograph. 이게 나는 사인 받았다예요. I got an autograph. 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받았을까요? 그렇죠. 이책 위에. 그러니까 on this book. 여기서 이 on이라는 이 전치사의 역할은요, 접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책 표면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때 on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on이라는 접속사의 대표적인 의미가 접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 got an autograph. 나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On this book, 이책 위에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표현도 정리해 봤고요. Sign 받다는 get an autograph.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사인 받는 거는 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서명 받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냥 사인은 그치 유명인의 사인. 그래서 get an autograph. 서명 받다. 아, 서명 받는 거는 뭔가 내가 이렇게 뭔가 공적인 서류에 내가 이름 쓰는 거 서명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get a signature. get a signature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벨트를 매다. 안전벨트를 매다. Wear a seatbelt라고 하시면 되고요. 일단 안전벨트가 seatbelt예요. seatbelt. 왠지 안전벨트 하면 세이프 벨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식 생각이고 seat 이게 좌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해석해드리면 좌석 벨트가 맞겠죠. 좌석 벨트. 좌석 벨트가 안전벨트랑 같은 거니까 seat belt 이게 이제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되고 wear는 뭔가 입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입는 것도 웨어를 쓰지만 모든 우리 몸에 착용하는 거는 다 웨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도 몸에 착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wear a seat belt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wear 대신에 뭐꽉 매다란 뜻의 fasten 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fasten your seat belt. 이것도 비행기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다 알아주시면 좋겠죠. wear a seat belt. 저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을 가지고 왔고요. 혹시나 들으실 때는 fasten your seat belt. 그리고 대신에 your 란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fasten your seat bel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안전벨트 매주세요. 부탁하는 상황이죠. 부탁하는 것도 일단 명령문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wear a seat belt. 주어 없이 그냥 동사 원형부터 말씀하시면 명령문이고요. 이게 명령문이라는 게 정말 기분 나쁘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wear a seat belt 이러면 좀 딱딱하고 정말 명령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뒤에 please라는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So wear a seat belt, please라고 하면 안전벨트 좀 매주시겠어요? 안전벨트 좀 매주세요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please의 위치는 뭐 please wear a seat belt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안전벨트 미착용이시네요. 이거는 안전벨트 네가 지금 안 메고 있어요? 라는 얘기로 저는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혹시나 뭐 영어권 국가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시다가 교통경찰한테 적발되었을 때 교통경찰이 여러분들에게 할 법한 얘기예요. 영어로 그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You are not wearing a seat belt. You are not wearing a seat belt. You are wearing. Are 비동사고요. Wearing 동사에 ing 붙었죠? 진행형이에요. 네가 지금 wearing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wearing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not이 붙으면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re wearing 착용하고 있는 거고 are not wearing 착용하고 있지 않은 거죠. So you are not wearing a seat belt. 안전벨트를 차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벨트 안 매도 되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 이게 can I? can I? 이걸로서 할수 있는데
Can I 말고도 자주 쓰는 패턴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거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글씨 먼저 보여 드릴게요. Is it okay? Is it okay? 이거 그냥 외워 보세요. Is it okay? Is it okay? 앞에 is it 여기가 생각이 안 나시면 okay라고 끝을 올리셔도 돼요. Is it okay? 앞에가 생각 안 나면 okay만 하셔도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Not to. Is it okay not to? 이거는 뭐냐면 뭐뭐 안 해도 되나요라고 할때 not to를 넣으시면 되고 뭐뭐 해도 되나요는 is it okay 하고 to만 넣으시면 돼요. Is it okay to wear a seat belt? 이렇게 얘기하면 안전벨트 매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to 앞에 not을 붙여서 not to 뭐뭐 안 해도 되나요라고 할때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묶어드릴 부분은 is it okay to 혹은 is it okay not to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뭐뭐 안 해도 되나요라는 표현이고요. to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is it okay not to wear a seat belt? 내가 안전벨트 안 매도 되나요라는 표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Is it okay not to wear a seat belt?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안전벨트 매다는 wear a seat belt 혹은 fasten a seat belt라고 한다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감기를 옮기다. 감기에 걸리는 거는 뭐 have a cold, give를 have, 가지다란 뜻으로만 바꿔주면 되고 아니면 catch, 잡다란 표현도 있어요. catch a cold, have a cold. 이건 다 감기에 걸리는 거고 걸린 감기를 옮길 수도 있죠. 옮길 때는 그냥 그 감기를 줬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기부란 표현 쓰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나는 남동생한테 감기 옮겼어라고 말씀하시려면 남동생에게 감기 옮겼어가 아니고요. 남동생한테 감기 옮았어네요. 그쵸? 남동생이 나한테 옮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동생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My brother, 내 남동생이 gave, 줬어, a cold, 감기를. 근데 이 gave란 단어는 누구에게 줬는지 얘기할 때 바로 뒤에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gave me, 나에게 줬다라고 할수 있고요. My brother gave me a cold, 나의 남동생이 나에게 줬다, 감기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My brother gave me a cold, my brother gave me a cold.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남동생한테 감기를 옮겼어요. 이거는 뭐죠? 내가 옮겼다는 거죠. 내가 주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위에 문장은 남동생한테 감기 옮았어. 남동생이 나한테 감기를 줬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동생한테 감기를 옮겼어. 내가 남동생에게 감기를 줬어.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I gave my brother a cold. 저 주어가 I가 되는 거죠. 내가 I gave my brother a cold. I gave my brother a cold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너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너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여기서는 너한테 감기 옮았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은데 그 차이는 무엇이 만드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 think라는 말이 만듭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에 네가 나한테 감기 준것 같아. 이렇게 영어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지 그냥 완벽한 문장 앞에 I think를 붙이면 그냥 그런 것 같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에도 I think를 붙이면 아, 남동생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제가 만약에 I think my brother gave me a cold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동생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think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의 의미를 빼시고 싶으면 빼고 말씀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과로는 쳐놨고요. You gave me a cold. 너는 줬다 나에게 감기를. 그래서 너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I think you gave me a cold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감기를 옮기다. Give a cold. 감기에 걸리다는 have a cold, catch a cold. 자, 나머지도 챙겨가시고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자질하다.
이르다, 이른다 그죠? 이른다. 그래서 이르다 뭐 그런 표현이 이건데 tell on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고자질하는 대상이 됩니다. 너 엄마한테 이를 거야 라고 할 때, 너가 들어갈 위치가 이 사람인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문 한 번씩 만들어 볼게요. 나에 관해서 고자질하지 마 라고 할 때, 이거는 명령문인데, 부정명령문이라고 합니다. 하지 마가 들어가니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려면 무조건 don't 넣으시고, 동사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don't tell on me. On me가 나에 관해서예요. Don't tell. 말하지 마. On me.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고자질하지 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 누구에게 고자질하는 건지는, 예, 두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엄마한테 이를 거야. 자, 엄마한테 이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대상은 엄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한테 이를 거야. 너 엄마한테 이를 거야.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그쵸? 엄마한테 이를 거야라는 이 말만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듣는 사람은 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 will tell mom. I will tell mom. 내가 엄마한테 말할 거야. On you. 너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에 대해서 고자질할 거야. 엄마한테 너 이를 거야. 라는 표현이 딱이 표현이에요. I will tell mom on you. 혹은 I will tell on you to mom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나를 고자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이것도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라 제가 정리했고요. 약속해. 이것도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 바로 얘기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romise me. Promise me. 나에게 약속해. Promise me. 나한테 약속해. To는 뭐뭐 하겠다고.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not to는 뭐뭐 하지 않겠다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romise me, 나한테 약속해. not to tell on me. 나를 고자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promise me, not to tell on me. 늦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거는 promise me, not to 하고 늦다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는데 늦다는 late가 아니고 be late입니다. 그러니까 promise me not to be late. promise me not to be late라고도 하시면 되고요. not to 다음에 다양한 동사 넣어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romise me not to tell on me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누구에 대해서 고자질하다 tell on 사람. 여기도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건 러브하고 사람 드시면 되고 그냥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영어로 읽는 것부터 한번 볼 건데 이거는 fall in love고요. fall은 추락하다, 넘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in love 사랑 안으로 추락하다, 떨어지다. 이게 딱그 표현인 것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는 내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다. 주어는 그는이네요. 그리고 과거 문장이네요. 그래서 fall의 과거형 쓸 거고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He fell in love. He fell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졌다. He fell in love. 그는 사랑에 빠졌다. 누구와? 내 여동생과죠. 누구와라고 얘기할 때는 with하고 사람 넣으면 되죠. 그래서 He fell in love with my sister. He fell in love with my sister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는 사랑에 빠졌다라고만 말씀하시려면 He fell in love에서 끝내시면 되고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얘기하시려면 with하고 사람 넣으시면 됩니다. He fell in love with my sister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이 fall in love라는 단어를 써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뭐 하고 싶다니까 I want to fall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쵸? 연애도 안 하는데 혼자 사랑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 연애하고 싶다는 말을 I want to fall in love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반했어요. 자, 이거는 fall 이란 단어 대신에 비동사를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도 쓸수 있거든요. fall 이란 단어는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린 행동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비동사를 쓰면 비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있다, 사랑 안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걸 나타낼 때 fall이란 단어 대신에 비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m in love. 나는 사랑 안에 있다. with her. 그녀와 함께. 그래서 그녀에게 반해 있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I'm in love with he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뭐 과거 문장으로 만들어서 I fell in love with her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과거에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게 만약에 지속된다면, 그 과거에 나는 사랑에 빠졌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지속된다면 I'm in love with her와 I fell in love with her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지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둘다 쓰셔도 된다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랑에 빠지다 표현 배워봤고요. 다음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러, 고의로 이런 표현을 배워볼게요. 그냥 on purpose, on purpose. 이게 일부러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일부러 그랬니? 이거는 네가 그랬니? 일부러 이렇게 말을 만드시면 되는데, 과거에 네가 이랬니? 그렇게 했니? 이걸 물어볼 때는 did란 did you? 라는 패턴을 쓰시면 돼요. Did you? Did you? 네가 했니? Do it. Did you do it? 네가 그것을 했니? On purpose. 고의로 이렇게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Did you do it? Did you do it? 네가 그것을 했니? On purpose. 고의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너 일부러 그랬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Did you do it on purpose? 자, 두 번째. 그는 일부러 물을 엎질렀다. 자, 물을 엎질렀다는 표현도 배워가시면 좋겠죠. 물을 엎지르다는 spill water, spill water라고 하시면 되는데, 과거니까 spilled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뀌었고요. He spilled the water, spilled the water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물을 엎질렀습니다. On purpose, on purpose, 고의로. 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He spilled the water on purpose.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걸 하긴 했지만 고의로 그렇게 한건 아니야 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쵸? I didn't do it. I didn't do it. 그래서 Did you? 하고 동사 얘기하면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니? I didn't 하고 동사 원형 얘기하면 하지 않았다. 그래서 I didn't do it. 그것을 하지 않았어. On purpose. 고의로. 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얘기죠. I didn't do it on purpose.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표현 배워봤고요. 자,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반대되는 표현이죠. 실수로 혹은 우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실수로 물을 한잔 떨어뜨렸다. 아, 안 읽어봤네요.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시냐면 by accident. by accident. accident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by accident. 자, 나는 실수로 물을 한잔 떨어뜨렸다. 물잔을 떨어뜨렸다. 자, 떨어뜨리다는 거는 drop. 과거니까 ed 붙였고요. 그래서 I dropped the glass. drop the glass. dropped the glass가 맞지만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연속될 때는 같은 소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 dropped the glass라고 하시면 되고요. 실수로 by accident. I dropped the glass by accident. The glass. glass가 유리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잔을 그래서 glass라고 해요. 유리잔. 그래서 I dropped the glass by accident라고 하시면 되고, 컵을 떨어뜨렸으면 I dropped the cup. 뭐 커피를 떨어뜨렸으면 I dropped the coffee.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유리잔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the glass라는 단어를 썼고요. 다른 단어 쓰셔도 돼요. 뭐 책을 떨어뜨렸으면 I dropped the book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다. 우연이라는 것도 by accident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우연히 이게 다 by accident고요. 우리는 만났다. 그쵸? We met. We met.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죠? 공항에서 만났죠?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이거는 앞으로 무조건 at the airport.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뭐,
이해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그냥 we met.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까? 공항에서? 아, 공항에서는 at the airport. 우연히 by accident. 이렇게 되는 거죠. We met at the airport by acciden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실수로 버튼을 눌렀나요? 버튼을 네가 눌렀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당신이 버튼을 눌렀나요? 실수로 이렇게 만들 건데 네가 과거에 뭐뭐 했나요는 그쵸 did you니까 그쵸 did you 버튼을 누르다 push the button 쓰시면 돼요. Did you push the button by accident? Did you push the button by accident?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 찍다. 자, 사진 찍는 거 먼저 정리해보면 take a picture. 근데 동영상은 take a video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게 가장 외우기 쉽고 편리합니다. take a picture 사진, take a video 동영상 쉽죠. 자, 첫 번째, 여기서 동영상 촬영해도 되나요? 자, can I 쓰셔도 되고 그냥 조금 전에 배운 is it okay 쓰셔도 되는데 예, can I를 제가 만들어 놨네요. 그럼 is it okay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can I는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죠. can I 그 다음에 take a video, can I take a video, can I take a video 동영상 촬영해도 되나요? 여기서 here 그렇죠. can I 허락받는 거고요. take a video 동영상 찍는 거 her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금 전에 배웠던 is it okay 그쵸? Is it okay? 뭐뭐 해도 되나요니까 to 쓰겠죠? Is it okay to take a video here? Is it okay to take a video here?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거 쓰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내가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뭐 I will 하고 얘기하셔도 되지만 원어민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Let me take a video. Let me가 나를 허락해 달란 얘기거든요. 여기 보이는 let이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그래서 허락하다란 동사예요. 동사 원형이 let이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사 원형부터 얘기하면 그거는 명령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let me 나를 허락해라. 뭐 하는 걸? Take a video. 비디오 찍는 거를 허락해라 라는 일종의 명령문인데 그래서 원어민들이 내가 뭐뭐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뭔가 할 때 let me 하고 동사 얘기 원형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let me help you 이게 도와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직역하면 내가 너 도와주는 거 허락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거 처리할게, 처리하다는 take care of 뭐, 이것은 this고요. 그래서 내가 처리할게, let me take care of this 이런 식으로 let me 하고 동사 얘기해서 내가 뭐뭐 할게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도 내가 동영상 찍을게, let me take a video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동영상 찍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쵸, 과거는 did you 네가 과거에 했냐라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did you. So did you take a video 하시면 되고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무언가에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는 건 get used to 하고 명사 딱 오면 돼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get used to 명사. 그래서 이거를 발음하실 때 get used to 발음하기 힘드니까 get used to 이렇게 보통 발음을 많이 하고요. 일단은 예문을 만들어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법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익숙해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I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I got used to it. 나 그냥 익숙해졌다라고 얘기할 때 used to 하고 명사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들어올 명사가 없으면 그냥 대명사 it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 익숙해졌어요. I got used to it.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해진 상태로 변화할 때 get이란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got used to it. 이거는 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변했어 라는 얘기할 때 이 표현 쓰시는 거예요. I got used to it. 그리고요, 두 번째 볼게요.
추운 날씨에 익숙해질 거야. 이것도 네가 익숙해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you로 써야겠죠. 그리고 미래니까 will 쓰는 거예요. You will get used to. You will get used to. 그 다음에 추운 날씨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the cold weather 이게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요. 자, 이번에는 익숙한 대상이 행동이에요. 추운 날씨는 그냥 명사고요. 첫 번째는 그냥 익숙해졌어라고 얘기해서 서로만이 알고 있는 그런 뭐에 익숙해지는지 그냥 서로만이 알고 있는 그런 걸 때는 대명사 써서 it.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하다는 거니까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먼저 뒤에 거부터 빨간 글씨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get up. 그렇죠, get up. 이게 일어나다고요.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려면 뒤에 ing 붙여야 돼요. Getting up early. Getting up early. 이게 get up. 일어나다. 라는 동사를 getting up. 일어나는 것. 이렇게 명사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get used to 하고 명사가 와야 그 명사에 익숙해지다라는 말이 되는데 명사의 형태가 제일 첫 번째는 대명사. 그렇죠? 특별하게 뭐 그냥 서로 알고 있는 대상일 때는 굳이 그 단어를 다시 얘기 꺼내기 싫을 때 대명사 쓰면 돼요. I got used to it. I got used to it. 만약에 그 전에 날씨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I got used to it. 여기서 it이 나타내는 건 날씨일 거예요. 혹은 전에 이 사람들이 뭐짠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I got used to it 이라고 얘기하면 이 it은 짠 음식을 나타내는 게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특정 명사를 찍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The cold weather 혹은 the hot weather 이런 식으로. You get used to the cold weather. 이렇게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 익숙한 거는 행동 뒤에다 ing 붙이면 된다. 정리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get이라는 동사는 초반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았는데 익숙해졌을 때이 get이라는 동사를 쓰는 거고요. 이미 익숙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비동사 쓰셔도 돼요. I'm used to getting up early.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상태가 일찍 일어나는 거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미 익숙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M 자리에 got을 썼다면, 아,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졌어. 예전에 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약간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거고, 비동사 쓰면 그냥 나는 일찍 일어나는 거에 난 지금 익숙한 상태야. 그냥 그 정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 쓸 수도 있고, 조금 뉘앙스를 달리주고 싶으면 쓸수 없을 수도 있고 비슷하나 조금 다른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하게만 그 쓰임을 아시면 돼요. 비동사는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get이라는 동사는 변화를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다 배워봤고요. 학습 내용을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면 머리에 그냥 오늘 뭐 배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시간을 보내다는 뭐였죠? 그렇죠. Spend time, spend time인데 읽을 때 spend time. 근데 time이란 대신에 spend 2 hours, spend 10 minutes, spend 3 days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 넣어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Sign 받다는 get an autograph, 이거는 유명인. 서명 받다는 get a signature, get a signature.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안전벨트 매는 건 wear a seat belt 혹은 fasten a seat belt 혹은 your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fasten your seat belt 이렇게 비행기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기를 옮기는 거는 give a cold, give a cold 감기를 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자질하다는 tell on 그 다음에 대상 사람 나오면 되고요.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다? 그쵸.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Fall in love. 일부러. 일부러가 뭐였죠? 그쵸. On purpose. On purpose. 실수로. By accident. 그 다음에 우연히란 뜻도 있었어요. By accident. accident가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뭐, by accident. 사고로.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영상 찍다는 take a video, 사진 찍다는 take a picture, 그 다음에 익숙해지다는 get used to 명사, get used to 명사. 이미 익숙한 상태에 있다, 이미 익숙하다는
be used to. 익숙해지는 건 get used to.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들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긴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에도 또 좋은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